오늘 2023년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과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탄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더 성탄절 이맘때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함께 아까 인사한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이렇게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요. 직원분이 저에게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도 다시 말을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어원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래전 이 유럽의 스웨덴에 시골 마을에 이 존과 메리라는 노년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노년부부는 금술이 참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함께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메리가 너무 안 보이게 꼭꼭 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할아버지가 아내를 이렇게 찾았다고 합니다. 메리, 어디 숨었슈? 메리, 그리 숨었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의 할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에 이 정도 하면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쁘다, 즐거운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라는 말은 경배,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한다라는, 찬양한다라는 아주 성경적인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사가 지금 전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천사가 가져온 이 복된 소식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과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밀접하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기억해 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우리 8절 말씀,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때의 9절에 넘어가 보시면 누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무엇이 비춰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영광, 주의 영광이 비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목자들은요, 당연히 놀라고 또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목자들에게 알렸지. 여러분, 당시 목자는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지요.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서 가장 천하고 또 비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지.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사실 온 세상에 선포되려면 그 지역의 어떤 유명한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던 사람, 어떤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았겠지. 그런데 왜 목자에게 처음 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낮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약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또 약한 자, 또 죄에 눌린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시작이자 또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라는 이 소식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명확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이 소식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식을 항상 듣습니다. 뭐 옆집 자식이 성공했다는 좋은 소식, 또 잘 되었다는 어떠한 소식, 또 이웃의 질병이 나았다는 소식.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요, 사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소식이라면 그 기쁨은 잠깐이고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요, 나와 상관 있어야 그 소식이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것은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오심이요,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이 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이 믿음 좋은 사람들 혹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기쁨의 소식, 완전한 복음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천사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요,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그 찬송이 누구에게 먼저 영광이 된다고 그래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 성탄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탄에 내가 가로채고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성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카보드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뜻은 무거운 영예, 본질적인 빛, 무거운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헬라어 영광, 독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거룩한 영예, 또 거룩한 찬양이라는 또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요 사람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든다 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또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돌린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시고 또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영광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요, 두 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요, 먼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했죠? 두루 비춤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춰주셔야,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향은요, 이 영광의 방향은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방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취합니까? 기쁨을 취하고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이 영광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네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실천과 착한 순종 행위를 통하여서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를 통한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음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정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프강 괴테라는 이 작가는요, 이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요, 여기서 이 지향은 노력인데 나를 향한 노력, 나의 영광을 위한 노력은 그저 방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나를 위한 이 영광의 길의 끝은 항상 비극이고 길을 잃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구원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성탄의 의미, 두 번째 2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평화가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대요? 평화가 임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후반절 보니까요, 땅에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탄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대요? 바로 평화라는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는 평화는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임하는 평화예요. 우리 내면 안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 평화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연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살펴보았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열매로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 안에 무엇이 임했어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이렇게 다툼과 또 분쟁 안에 있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되고 또 힘들고 불편한 것도 또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면 그만큼 기쁘고 또 그만큼 자유하고 또 좋은 일도 없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단절되었던, 진노였던, 자녀였던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누구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되고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사랑 여러분, 이 성탄을 여러분께서 잘 보내시는 방법은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또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평화는요, 이 평화의 의미는 나와 세상과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14장에는 이웃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요.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버리고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평화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되는 이 교회가 만약에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또 교회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될 때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평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교회가 무엇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소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성도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지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이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분쟁 중에 있는 나의 문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했음을 믿고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에도 그 화평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본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1914년쯤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벨기에 국경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한치의 양보 없는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겨울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접전지역에 이제 보초를 서는데 독일군들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이 이제 총을 쏘려고 보았는데 이들이 다른 게 아니라 성탄 트리를 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전 지역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물을 놓고 손을 흔들고 가더라는 것이지. 그러자 이 영국군들도 그 성탄 트리 밑에 가서 선물 초콜릿을 놓고 자기들의 보급품을 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로 총을 쏘고 죽이던 적이었는데 이 성탄절만큼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평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내 내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탄의 때는요 나름 화목하려고 하고 또 분쟁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성도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웃과의 평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어떤 평화를 지금 이루어야 되는가 고민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먼저 화평과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평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4절 말씀 제가 묵상할 때 14절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mong those whom he favor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겨하신 사람들. 다른 영어 성경에도 who have his good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선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내가 한 해 동안 좀 부족했어도, 내 모습이 연약하고 내가 많이 넘어졌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이것을 이 성탄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가장 우리 성도님들로 이 나이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목사님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기쁜 소식은요 목사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드릴 때 목회자로 떨리고 또 가장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선택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자로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 구원받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